네, 반갑습니다. 4월 29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제가 검색됩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그럼 매일 오후 12시 35분, 그리고 수요일은 밤 10시에 방송을 합니다. 이번 주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실 분들은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가입 문의는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같이 훑어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중국 증시 어땠어요? 자, 0.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니케이도 오늘 0.2% 하락을 했어요. 환율이 1159원 49전을 기록했는데. 자, 뭐, 일단 중국 증시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는 것은 뭐예요? 이제 중국 증시 올라야 되고, 그리고 미국 증시 올라야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 오늘 중국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반등 나왔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등 나왔어요.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올랐다. 이것은 오늘 시장은 누구의 힘 때문이었다? 외국인? 아니죠. 결국에는 기관이 지금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가족분들한테 브리핑 문자를 보내드렸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기관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기관의 움직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이제 4월 말로 접어들면 이때 이제 또다시 기관은 윈도 드레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 얘네들 자체가 돈 놓고 돈 먹기거든요. 얘네들은 물론 이제 고객분들의 수익도 중요하죠. 수익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전율이라는 겁니다. 회전율. 이 회전율이 높아야지만 한 달에 얼마만큼을 굴렸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승진이 달라져요. 지점장이나 센터장급이 된다면 그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고객을 영업을 했는 영업 수익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꾸준히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지점장, 센터장, 이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랄까 이제 4월 중순에 지난주까지 상당한 뭐랄까 기간이 패대기를 많이 쳤습니다. 그럼 이 패대기를 쳤지만 수수료는 나가게 되죠. 수수료. 증권 수수료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 또다시 매수가 들어오면 또다시 수수료는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또다시 증권사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안에서 있다 보니까 당연히 월 말에는 또 다시 한번 윈도우 드레싱이 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시장은 글로벌 우려감 자체가 상당히 완화됐지만 중국 증시만 본다면 오를 수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주에 하락폭이 상당히 컸어요. 누구 때문에? 이것도 기관 때문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한번 수급과 지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기관이 상당 부분 들어왔죠. 금융 투자 그리고 연기금 이쪽에서 들어왔는데 연기금은 원래 방어를 좀 했고요. 거기에 금융 투자가 지금 중소형주에 대해서 유입이 됐다고 좀 보셔야 되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매도를 펼치던 애들이 포지션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그럼 결국엔 얘네들은 추세 추종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도를 치고 곧장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지금 대형주 매매가 아니겠죠. 중소형주 매매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오늘 일단 전기전 접종에 많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금융이나 화학 서비스, 중형주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런 종목별로 순환이 빨리 될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운수 장비라든지 대형주, 중형주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본인들이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찾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대형주, 지금의 전직기전자는 외국인을 빼놓고는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힘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의 힘이 크다 보니까 이 자기네들이 못 움직이는 종목군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투신권도 유입이 됐는데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신.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금액들 자체가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금액이 굉장히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상당 부분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투신권이 들어왔던 게 IT 종목군들에 대해 상당 부분 들어오죠. 제약도 마찬가지, 통신 장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오늘은 물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다 올랐어요.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지금 시총 상위주들의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반등 안에는 지난주에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빠졌다라고 보인 부분에 대해서 반등도 있을 거고 일부. 그리고 지금 다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 또 올라가는 반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탄력이 더 높을 것인가? 아니면 IT가 탄력이 더 높을 것인가? 지금 5월달에 이제 5월달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좀더 무게를 둬요. IT가 그래도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높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에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보셔야 되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관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 잠깐 볼게요. 어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2180포인트 얘기했죠. 2180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온. 그러니까 이 반등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적 반등인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작은 박스권 안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 봉이 한개더 붙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이런 차트가 나오죠. 넘어가는 차트.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어떻습니까? 750포인트를 기점으로 봐야 된다겠죠.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지금 돌파를 시도하다 실패,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 다시 돌파를 하다가 실패, 다시 저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코스닥도 물론 중요하죠. 코스닥이 지금은 종목군들이 중소형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 수급은 누구? 기관. 그또한 가지 더 누구? 개인. 이 수급을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지수 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의 지수 포인트가 괜찮아요. 긍정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소형주 장세의 시작은 결국 기관의 매수 유입이다. 지금 오늘도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늘도 한번더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기업들이 과연 실적이 안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뉴스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 IT 기업에 대한 재평가로 나와요. 이런 실적은 누가 먼저 알고 있었을까? 그건 또다시 기관이 될수 있죠. 자,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볼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자, 지금 2차전지가 실적, 저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대해서 반등이 좀 나오는 거예요. 조선 마찬가지고요. 5G.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5G가 1분기 실적이 좋다, 나쁘다. 좋을 수밖에 없다. 왜? 부품이 없어서 납품이 안 된다잖아. 그만큼 지금 부품이 없어서 정책 서비스도 했는데 제대로 개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1분기 실적이 과연 나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반도체 OLED 반도체 장비주들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환율 때문인 거죠. 그죠? 화학주 오늘 반등 나왔는데 이거는 왜? 이건 유가가 일시적으로 빠져서 반등 나온 거죠. 그죠? 철강주는
지금 바닥권역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기계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도 실적에 대한 반등이죠. 그러니까 요는 수소수도 실적에 대한 반등이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로봇 관련주들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로봇 관련한 업체들, 최저임금 관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단발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서 그에 따라 실적도 같이 동반을 해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시장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적주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실적에 대한 종목군들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뭐 실적이 좋다, 뭐 몇 퍼센트 인상됐다, 몇 퍼센트 증가됐다, 이런 얘기. 오늘 간밤에 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결국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뭔가를 해먹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런 부분 자체 필요하다는 거죠. 개인이 이끄는 소형주 장세에서는 테마에 대한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관은 그거보다 금액대가 좀 더 커요. 그렇다 보니까 테마보다는 테마는 팔기가 힘들어.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그런 파동 자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파동 자체가 연속적인 파동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뭐에 집중해? 기관도 실적에 집중하는 거고요. 외인들은 추세 추종에 집중합니다. 추세. 한마디, 업황이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은 지금 소위 구체적인 정보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수출주,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5G라든지 IT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환율에 대한 종목군들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하방 자체도 경직이 돼주는 거예요. 하방이 잡아주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요. 계속적으로 잡아주니까. 이런 하방 자체가 안 잡혀버리면 주가에 대한 반등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가에 대한 반등이 약한 종목군들이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이런 경협주들이 다 반등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요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협주는.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적주에 대한 재평가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 안에서는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성향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별주를 조금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안 오르더라도 오를 수 있는 수급에 대한 유입이 되는 종목군들을 지금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때 뭐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이성우 전문가님은 왜 그렇게 뭐랄까요? 트렌드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시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지금 이제 또다시 이제 실적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흐름적인 부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좀 더 상대적인 우위에 있고 좀 더 거기에 따라 수급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시장에 대한 트렌드나 테마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재료적인 모멘텀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실적이라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트렌드라고 보셔야 돼요. 실적이 허구한 날 계속적으로 1년 내도록 그 실적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되는 것은 실적 시즌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는 뭐 할 거예요? 손가락 빨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시장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뭔가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로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추세. 그 추세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산업에 대한 변화. 그런 산업에 대한 변화가 여태껏 얘기했던 그런 것들. 아시죠? 뭔지. 뭐 계속적인 사회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시장의 패러다임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적을 타면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한 종목을 사가지고 5년,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은 추세가 상승되는 종목군들이 결국에 다시 한 번 더 또 반등이 강하게 또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협주
생각보다 멀고 험한 길인데, 427, 427, 우리가 1주년이 됐죠. 1주년 됐는데 불구하고, 뭔가의 뭐 기념비적인 행사가 없었고, 뭐 상징적인 부분만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상대방이 생각을 하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뭐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경협주가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 경협주는 조금, 정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앞서서 몇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사실 지금 북한,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한국, 대한민국, 그리고 여기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여기 요렇게 막할 때는 쉬워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요 관계 자체가 한번 결렬되고 난 다음에, 그럼 한국과 미국은 어떤 관계예요? 상당한 동맹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북한과 미국은 두 개가 적대 국가예요. 적대적인 부분을 한 번만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상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해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절충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요게 이제 하노이회담을 깨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중이 있고, 그죠? 러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 중과의 이런 관계에는 또 러브한 관계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중이 미한테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에요.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얘네들이 카드가 러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김정은이 상당한 고단수다, 드러났던 거고, 러의 시야에 대한 얘기를 끌어들임으로써 미국 마음대로 안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중, 러, 북, 그죠? 하나, 둘, 셋, 한, 미, 그럼 여기 또 일. 요번에 또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 일본이 하는 얘기 뭡니까? 북일 정상회담을 미국에 권유를, 미국에 도와달라. 우리 북일 정상회담 해보고 싶다 얘기하잖아. 물론 북한은 안 받을 거예요, 그 카드를. 그냥 이렇게 되면 왜이 얘기가 갑자기 미국에서 튀어나왔느냐? 북한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 일본까지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양자회담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렇게 판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자회담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1년 안에 과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쇼부가 날수 있을까? 힘들다는 거죠. 마무리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그 임기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을 저는 판단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러시아라는 카드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선택을 당연히 해야 되는 카드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 경협주 또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장기전을 끌고 갈수 있는 카드가 될수 있다. 물론 이것이 뭐 일종의 그냥 카드 던지는 카드일 뿐이고, 다시 한번 또 미국이 협상 라인에 들어서면 또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에 대한 상황만을 본다면, 북한은 지금 상당히 급할 것이 없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이, 아, 그래, 그러면 우리도 안 급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이 여기에서, 아이, 그래도 우리는 재선 기간 맞춰가지고 원래 1년 안에는 해보려고 했는데, 야, 좀더 우리가 그래도 너희가 얘기하는 몇 가지에 대한 사안을 좀 들어줄게. 조금이라도 열면서 가자 하면 좀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저희 가족분들 한번 제가 상담 통화를 하면서도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이, 아, 이 북한 이거 엮이는 것은 최소 3개월 정도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올라갈 수 있는 파동 자체가 상당히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 변수가 존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더라도 최소 지금 1개월 이상은 좀 봐야 돼요.
물론 깨진 차트는 아니에요. 저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딜레이가 돼버렸고 변수가 더욱더 많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북러 정상회담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안에 얘기를 했던 게 철도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와줬어야 되고 가스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와 가스관 관련주가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결국엔 그거는 선택의 키는 누구한테 있다? 트럼프한테 있다는 걸 안단 말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끼어들므로써 이것은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올해 안에도 이런 회담 자체, 다시 한번더 북미 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생겨버리는 거예요.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지금 위축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경협주도 안 올랐지만 결국에는 방산주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약간은 좀 소강 상황이 좀더 지속될 확률이 높다. 지금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트럼프에 대한 뭐한개 협상카드 받았다고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던지더라도 이제 김정은이 만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한도 북한만의 길이 있다는 거, 본인들만의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소강 상황을 끌수 있다는 것도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는 골치 아파졌습니다. 사실. 지금 만약에 단기를 조금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조금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장기를 만약에 보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더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가가 저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보거든요. 저가가 좀더 확인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한번더 바닥에서 받아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장기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을 좀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나오면 조금씩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좀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시장이 키는 기관이라는 걸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내일 시장에서도 기관이 만약에 다시 한번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준다면 종목군들이 반등 나올 수 있고, 결국에는 지금 기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중소형주 장세, 그 중에서도 개별주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한번 다 같이 정리를 해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뭐 대부분 다또 두리뭉실하게 좀 오른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특징적인 부분 우리가 조금 찍기가 어렵고요. 대신에 A형 간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A형 간염 얘기가 지금 어떻게 뭐 여기도 하나의 테마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땐 요거는 조금 좀더 심사숙고를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뭐 시장을 갑작스럽게 움직인다 그런 부분은 조금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실적에 대한 분위기 넘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테마는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방송에서 동성제약 이런 거는 안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상한가 왔어요. 일단은 뭐 개잡주고 뭐 작전주라도 오르면 장땡이지. 네, 그말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도덕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기업이에요, 사실. 앞에서 여러 번 우리 투자자들을 속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 상한가도 믿을 상한가는 아니다. 끝까지 조심하자라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이런 건 추격 매수 좀 자제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봤고, 오늘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고요. 내일장 관심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FST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군은 제가 항상 이제 이 FST는 상당히 뭐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 별표도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일단은 뭐 신고가 부분까지 또 왔거든요. 터치를 한번 하고 다시 또 다시 한번 뽑아내는 과정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업체 관련 수혜, 그러면 일단 1등에 무조건 FST가 나와줘야 됩니다. 오늘도 뭐 다른 종목군들 뭐 AD 칩스 뭐 이런 종목군들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도 대안주로 FST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일단 이 종목이 사라져야 돼요. 이 종목이 대장입니다, 지금. 직접적인
뭐랄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더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고, 자, 두 번째 이제 위메드인데요. 오늘 법원 판결 나왔죠. 그래서 괜찮다라는 부분이었고, 지금 위메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상당히 형편없습니다. 적자인데, 결국에는 지금 밑에서 기관의 수급 자체가 상당 부분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로스쿨 이후에도 다시 한번 또 다시 들어왔던 물량, 이런 물량은 기관이 뭔가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위메드에 대해서 꾸준한 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다른 뭔가가 재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실적 말고 외적인 부분에서 재료가 있을 확률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한국화본, 대덕전자.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5G 필 부품이 들어갔죠. 거기에 따른 대덕전자가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을 확률, 그 확률을 우리가 좀더 봐야 되고, 상생협력 방안으로 일단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의 상생협력 기업 중에 한 개가 이제 대덕전자입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바닥 이후에, 바닥에서의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때 바닥 이후 앞으로에 대한 주가는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기업도 관심을 좀 가지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 오늘 기관 매수 들어온 거 보세요. 그죠? 기관. 누가 들어왔죠? 오늘? 한번 볼까? 투신이 냄새를 좀 맡네요. 그죠? 여기 매도율이 상당히 낮죠? 10% 정도 되죠? 이런 거는 항상 매도를 눌러보세요. 매도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신규적인 매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투신도 한 곳이 아니죠. 보험도 한 곳이 아니고 금융도 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매도를 눌러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매수는 2,400이었는데 매도는 200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매도율로 따지면 매도율은 10%가 채안 돼요. 그럼 10개 기관 중에서 그 중에서 10개의 투신 중에서도 그 중에서 9개는 매수를 했고 한 군데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 매도율이 낮다는 것은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화본. 자, 일단 우리가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뭐 마구잡이로 지금 보면 추천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조금 정리, 개념 정리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거기 뭐였죠? 삼성엔지니어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랜트 사업, 유가의 상승과 관련된 연관되는 부분이 매출이 커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이런 LNG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LNG 선이거든요. 그 LNG 선에 대한 이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 또더 들어올 것도 있다. 지금 이미 3년치 일거리가 다 잡혀 있다라고 얘기해요. 선박 건조가 이 수주를 받고 곧장 이어지는 게 아니고 딜레이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정도 딜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선박 건조를 해요. 지금 삼성중공 이런 데 가보면 여기 협력업체들이 엄청나게 인력을 구해요. 지금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뭐가 좀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조선주 괜찮죠. 하지만 거기에서 좀더 집중해서 뭐 저는 LNG 본행제를 보는 것도 괜찮다 보거든요.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화본 이런 주가들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납품되는 게 대부분 LNG 운반선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화본도 그렇고 자, 그렇죠. 물론 많이 오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밑에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 거고요. 대신에 한국 그 동성화이택 같은 경우에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반해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 이런 것도 아직까지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아직까지 갇혀져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과 뽑아내는 그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자리에 있는 종목과 그런 부분을 본다면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닫혀 있는 종목을 봐야지만 앞으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기를 조금 더 짧게 수익적인 관점 한달 안에 뭔가에 대해서 매점을 내보려면 그때는 추세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종목군에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 그러면 갇혀져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군들은
이걸 추세로 넘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까지 보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대신 추세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눌렀다가 가거나 그냥 가거나 거기에 따른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한 달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기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본인에 맞는 성향의 종목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한국화본의 동성화이트 같은 종목 보면 안 되겠죠. 차라리 조선업종을 봐줘야 되죠. 왜냐? 여기에서 앞으로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를 보는 거고, 대신 단기나 조금만 한 달에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선주를 지금 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추세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봉을 몇 개가 더 그려져야지만 여기 넘어서 올라올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림 자체가 무작정 올라오는 그림보다 빠졌다고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여기가 한 번 더 뺐다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흔들고 가거나, 아니 또는 여기서 그냥 곧장 올리거나 이런 경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자리 자체를 한번 터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장기를 할 것이냐 단기를 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함께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덧붙이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투자를 하시면서 다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꾸준히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준비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즐거운 매매 하시면서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꼭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